숨어 있는 마당에 그리 큰 소리를 내면 되겠소? 여긴 뭐 어떻게 알고? 그날 장터에 있었습니다. 무뢰배들에게 납치당하는 줄 알고 뒤를 밟았지. 그쪽을 꽤 멋지게 구해낼 생각이었는데 오라버니였다니. 안심하시오. 난 그대의 과거는 굳이 신경 안 씁니다. 현재에만 신경 쓸 뿐. 열어보시오. 외딴 곳이라 음식이 마땅치 않을 것 같아 일부러 싸왔소. 굳이 세 번째 칸을 안 열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보면 더 놀랄 텐데. 이게 뭡니까? 이제 더는 연홍심으로 살 수 없지 않겠소. 여기서 숨어 지내려면 새 호적 단자가 필요할 것 같아 만들어 왔습니다. 일종의 신분 세탁이라고 할까? 연화봉. 이름을 짓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꽃, 화, 예쁠 봉. 예쁜 꽃이라는 뜻이지. 그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 아뇨? 참으로 촌스러운 이름인데요. 다른 후보군도 있긴 했어. 연가시, 연달아, 연이은, 연잎쌈밥. 다행이오. 웃어서. 환영이 무슨 일인가? 친척 어르신이 노안으로 오늘 내일 하신다 하여 뵈러 왔습니다. 아, 예, 예. 혼인은 했는데 어째서 호적은 그대로인가? 혼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리를 못하였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인이 낭군 없이 아버지와 한양에 왔다. 그 짐치고는 너무 큰데 한번 열어보게. 아이고, 저 이거 별것 없는데. 얼른 짐을 열지 않고 뭐하고 썼나? 아이고, 이것은 내 짐일세. 아이고, 나리. 송주현 현감이네. 이 짐들은 내 것을 대신 들어준 거고 호적 단자가 정리 안 된 것은 내가 좀 바빠서 일세. 어? 아, 이 일을 깐깐하게 하는 모습이 아주 마음에 쏙 드는데? 어? 아니, 아니. 그 자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 내 이름을 좀 꼭 기억해 두고 싶은데. 아이고, 현감날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 나타나 주셨는지. 그게 나도 신기하네. 마침 딱 맞춰 한양에 볼 일이 있었지 뭔가. 고맙습니다. 매번 이렇게 신세례집니다. 근데 한양에는 어쩐 일입니까? 사정이 있어 왔습니다. 그 사정 내가 도울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고맙습니다만 더는 신세질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내 쪽에서 신세를 지면 어떻겠어? 오가는 사람이 많은 주막구단 이곳이 나을 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요. 아유, 집도 그냥 흐리허리 하고 그냥 깔끔한 집. 아유, 좋네, 좋아. 아유, 근데 여기서 혼자 사셨던 것입니까요?
아,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저런, 뭐죠? 힘들었겠구만. 오라버니 찾을 때까지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신세는 제가 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든 집이든 손길이 머물지 않으면 기운이 쇠하는 법이니까요. 반짝반짝 빛이 나던 것도 그 빛을 잃고요. 반짝반짝 빛이 나게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겠습니다. 그 뜻이 아닌데. 여러 번 빚을 지니 그렇게라도 갚아야지요. 애써 기운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면 더 힘이 듭니다. 뭐든 천천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